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감사한 아마 일들이 뭐 우리 교회 로또 1등 되신 분은 아직 없지만 그거 아니어도 감사할 일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분씩 뭐 짧게도 좋고요.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사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 자리를 이게 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독점하다시피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여기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보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평안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한번 느껴보시긴 하시고요. 우리 2년 동안 감사한 자 우리 써오신 분 우리 이장님이 먼저 한번 먼저 지금 소가 곧 얼마 전에 기쁜 일이 있었죠? 토니안과 해리가 헤어졌습니다. 자,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이거 앞에 앉으세요. 괜찮아. 이게 뭐 왜냐면 카메라가 안 나와요. 내가 아니 여기서 찍히니까 아니 아니 여기서 하셔도 돼요. 이 자리가 별자리가 아니야. 네. 괜찮습니다. 이 자리가 아닌 게 아니라. 이거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그냥. 네, 그러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우시네. 아니, 제가 급하게 사고하고 누구 안 왔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은 저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저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저희의 인생을 복되게 이끄시니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버지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 흘러 이 교회에 가득하오니 교회의 몸이 되신 주께서 저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로 애쓰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없을 법한 일들로 노여움과 괴로움을 같이 한 형제에게 미안함과 서러움이 밀물 듯이 밀려옵니다. 사랑이신 주님, 늘 저희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현실에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성숙된 관계로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 때문에 씻지 못할 오명과 오해로 더럽혀진 교회의 진실이 추수감사절과 세례식을 통하여 깨끗이 씻음을 받길 원하오니 저와 저희 교인들이 서로 도와 주께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아있는 동체가 평온의 바다로 향하는 저희의 교회에서 일걸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로운 안식일을 늘 기리며 함께하고픈 교우들과 함께 찬양 예배 올리오니 받으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교우들의 불행이 없는 곳으로부터의 손짓을 갈망하며 늘 주를 찬송합니다. 부디 저희의 교회에 오시어서 늘 붙들어주시고 달래주시며 함께하시는 주 여호와를 바랍니다. 항상 권능과 영광이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늘 저희 교회와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를 드리고요. 예, 한 해 동안 예. 다음 분 또 예.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예, 제가 예, 뭐 아주 집요합니다. 어차피 다 할 거니까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자, 우리 남자 한 분 하셨으니까 여자분님은 네. 우리 우리 어머님께서 제일 연장되신 거라서 어머님께서 먼저 아니 그냥 일,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나오셔서. 그러면은 뭐지?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하세요, 언니. 큰일이야, 난 못하는데. 아니야, 손 한 번 돌려주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은 지 길다고 긴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인간 생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또 자식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었고 세상 일로 나 삶의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지 어느새 눈물이 안 나. 눈물 날라는 눈빛도 뿜뿜해 자꾸 이제 나 있는 그대로 가진 그대로 세상 좋고 아름다운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만 늘 그리며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 하셔서 천국을 침노하며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항상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느 날 책임지실 걸 믿고 나의 영혼과 육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지목탐이 없다 하셨으므로 모든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삶도 영혼도 주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누가 뭔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잘 때나 자기 전에 주여 그대는 그동안에는 주 기도문을 꼭 하고 잤어요. 근데 그걸 어찌 잊어버렸어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님 내 생각 부리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별로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교회 이제 아 매일 한 가까우니까 매일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 왔더니요 불과 2분도 안 돼서 가져요. 그래서 바로 또 가 하나님 가요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 갔다 오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만나고 온다. 그 사람 예수님 보이는 예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 속에 나와 항상 같이 하시는 예수님 계셔서 내가 오늘날까지 그냥 저는 그로 인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님 의지하시고 사시는 그 동안까지 늘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내 덜덜 떨리세요. 떨리신 거예요? 전혀. 네. 감사하고요. 나, 남의 앞에 서는 거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자, 우리 이제 예, 또 예, 남자분들이 준비를 못 해놨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뭐 그래 나오셔서 예, 이 앞에 한 분 나오시는 게 저희가 좋습니다. 저희가 배경이 좋아. 많이 집에도 없고. 이거 앞으로 좀 잘 내려주고 다시. 저 배경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시죠. 거기 배경이 좋다니까요. 아니 배경이 좋다니까. 배경이 좋.
집이 생겼어요. 지방 채 마련하기 할 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재능력으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또 집사람이 많이 해서 가지고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그게 참 고맙고요. 그 과정 중에서 또 친구 목사님이 배를 내주셔서 잠시나마 2층에서 살게 어려운 그 공부 기간을 또 내어주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뭐지 말까 지금 가정을 제가 집에 마련해 들어왔지만 가정이 제가 엄청 험난한 시기가 좀 있었어요. 지난 일이지만 집사하고 한 5년 만 5년을 떨어져서 별거를 하고 작년에 합쳐서 다시 이제 올해 한 1년 돼가는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어려운 시기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옆에서 도와주신 전문사님이 참 많이 도와줬어서 고비고비마다 너무 짓자마자 붙잡아주고 진짜 포기하고 하늘 가서 먼저 가고 올라오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그 시기를 잘 넘기게 해준 그 친구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너무 고맙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너랑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뭐야 감사거리가 무식결에 지나가는 그 감사거리가 그게 많은데요. 모르고 사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걸을 수도 있고 숨 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그런 거를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감사거리를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너무 많이 찾게 됐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이렇게 살 수 있고 자리까지 이끌어준 친구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를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됐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또 하셔야 될 거예요. 하셔야 될 거예요. 알아서 이제. 배경이 이쪽이 좋다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왔다. 그냥 세계는 딱 좋아. 볼 생각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이제 접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라는 개념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민천이만 있을 때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에이미님이 도와주셔서 이쪽에 어렵게 간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늘 얘기만 하고 어떻게 이제 오게 돼서 세상에 그냥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안주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여기 와서 새로운 걸 또 많이 느끼고 그냥 뭐 아무것도 행복하는 것도 못 느끼고 행복하다는 그걸 그냥 말로만 느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린다는 것도 그냥 바로 그냥 말만 늘 감사한 것 같고 여기 교회에 오게 돼서 아 진짜 감사하다는 게 뭐다 행복하다는 게 뭐다 이걸 좀 새롭게 느끼게 해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함께하는 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또 같이 있을 수 있게 돼서 또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잘하시네요. 어제 밤에 다들 나오셨나봐. 네, 저는 소나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생이란 꼭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 축제가 될 터이니 길을 걸어가는 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날려오는 꽃잎들의 선물을 받아들이듯이 하루하루가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라. 꽃잎들을 모아 간직해 두는 일 따위에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 머리카락 속으로 기꺼이 날아들어온 꽃잎들을 아이는 살며시 떼어내고 사랑스러운 젊은 시절을 향해 더욱 새로운 꽃잎을 달라 두 손을 내민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함께 나누었던 것들 어떻게 될까? 얼마나 힘들까? 손해봤을까? 이익봤을까? 그러지 않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거. 꼭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좀 많은 위안을 받았고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인생을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올 한 해는 저한테 굉장히 힘든 해였어요. 아내가 이제 건물을 지었고 그 과정에서 빚도 많이 졌고 또 제 이름도 아파트로 한 채로 또 해놨고 자기 이름으로도 해놓고 이게 이제 다 사고가 나고 막 그러면서 제 통장에서 작은 돈이지만 막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막 잘못돼가지고서 나는 월세도 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없고 어느 날 이제 뭐 물건 사려고 하는데 신용카드가 정지가 돼 있고 막 이런 일이 다 벌어져. 저 엄청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반대했던 일이에요.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하는 거며 뭐 건물을 짓는 저는 다 반대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돈이 겁이 났던 사람이에요. 빚으로 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내는 아내가 계획이 있었고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저는 가상금이라고 그러죠. 그거 뭐 전화세 제때 안 돼서 그게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왠지 모르지만 일단 돈도 안 받고 싫고 그런 규칙들을 좀 지켜야 되고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을 지키듯이 그것도 하나의 저는 약속이라는 좀 이렇게 아무튼 뭔가 약간 고지식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넘기는 것도 싫은데 막 그 하고 어느 아내는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신용불량자가 되라 하고 다 털 수 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뭘 되라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그날을 깜짝하지 않으면서 아주 당대한 여인이죠.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워. 굉장히 그 아내가 미워졌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보게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거라고 했어요. 절대 나쁜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뭘 좋은 걸 좋긴 뭘 좋아 이거 진짜 하나도 바라지 않는 상황인데 정말 제가 바라지 않는 거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라지 않는 모든 일 그리고 저는 그러더라 아내가 이렇게 고분고분해서 저한테 말을 이렇게 곱게 해달는데 거의 저한테 모든 걸 이렇게 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죠.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아 사랑이 고통이라는데 이런 건가? 라고 어렴풋이 들었었어요. 사랑은 고통이라고. 그게 뭘까? 사랑하면 맨날 기쁘고 즐겁고 서로가 행복하고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저는 늘 사실은 그런 상상을 했던 거죠. 제가
나름대로 책을 보면 사람 고통과 인내 속에서 펼쳐진다라는 말을 책으로만 읽고 아 그렇구나라고 했었지 실제 가슴으로는 전혀 느껴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저희 아내를 미워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이 아파트도 돈이 더 벌려서 잘 됐어. 그 나한테 이렇게 뭐 신용불량의 위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 난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사랑했겠지? 그게 저의 그 마음이었던 거.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사랑은 분명히 고통 속에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건 책 속에서만 봤던 거예요.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고통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노래의 사랑가가 오래 참고 견뎌서 사랑이라네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사랑이 항상 기쁘고 화기애애하고 미소로만 사실 온다는 그런 환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사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진행형이고 여전히 향해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합의를 했을 때 가장 강렬했던 게 나이가 아직도 몇 살인데 맨날 주님한테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니 주님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좀 이런 사람이 되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사실은 감사했어요. 근데 또 다 까먹고 여전히 제가 편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제가 여전히 편하기를 기도하고 그거에서 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배운 거는 사랑 고통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까먹고 또 미워하고 힘들어 하겠지만 사랑 고통이라는 거. 그래서 어느 말씀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아 그래 맞아 그게 진리 같은데 제가 계속 편하기를 바란다는 거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는 거 내년에는 주님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링컨의 말하고는 비슷하죠. 나라가 너희 여러분들에게 우월해 줄 거를 뭐 그런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또 예, 여자분들 어차피 해야 됩니다. 뭐 예, 어차피 해야 돼요. 담빈이 어디 가셨어요? 주무시고 위에서 주무시면 돼요. 위에 따뜻한데 그냥 위에 따뜻한데 어차피 다 돌아가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 돌아가야 되는 거 밤 늦었을 수도 있어요? 나 여기 편한데 어제 예배당에 갔는데요 오늘 진짜 착한 사람이 많네요 동현 씨 오늘 여기 아, 저 그 감사 편지를 쓴다는 거 어젯밤에 알아서 쓰지는 못했고 퍼뜩 들어오는 생각이 뭐 그 이번 이제 겨울 시작이 됐는데 저희 한이가 처음으로 안 긁고 자는 겨울인 것 같아요. 작년 겨울만 해도 좀 잘 때마다 이렇게 많이 긁고 여전히 뭐 피도 많이 나고 좀 그랬었는데 겨울이면 올겨울부터는 정말 잘 자는 게 저한테는 좀 감사한 일이고 그게 사실 내가 걔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 같거든요. 애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 근데 한 이제 7년 지나서 언젠가 걔 이루어주시는 게 이루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아직 그만 딱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체린이도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손이 좀 많이 덜 가고 스스로 하는 일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아무래도 직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인데 이렇게 마음을 많이 못 써주는 것들이 되게 마음이 이렇게 아팠는데 학회를 이번에 할 때도 제가 가지를 회의가 너무 큰 회의가 잡혀서 가지를 못한 게 마음이 참 엄청났는데 그 윤리아님이 그 실시간으로 사진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아, 아이를 정말 내가 이렇게 케어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같이 돌봐주고 같이
정말 한 아이를 같이 키워나간다라는 생각들 가지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제 제가 도서관에 애들이랑 가서 오랜만에 그 100년 만의 안목이라는 책을 봤어요. 독일 소설인데 거기도 보면 엄마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이 심한 엄마더라고요. 바닷가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아이들 수영도 배우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이들의 안전, 아이들의 그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두려움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투영시켜주는 모습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결국은 키우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은혜로 키운다는 것들을 그 이야기에 말미에 가면서 저도 참 그 느낀 바 커서, 제가 참 아이들한테 강박관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어제 잠깐 뭐 지속적으로 가지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잠깐 갖게 되면서 그것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뭐 여러 가지 회사 일도 좀 힘든 일들이 있고 집안도 좀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아까 손아무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누구 하나를 제대로 사랑할 능력이 나한테 되게 없구나, 누구 하나를 제대로 사랑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참 쉽지 않구나, 정말 그게 계속적으로 정말 기도하고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주셔야지 할 수 있는 일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올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게 참 많이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민찬이 아버님도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네, 남자 차례시니까. 예, 식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하고 상관없이 내가 1년 동안 네, 뭐 감사. 아, 예, 나오세요. 예, 네. 와. 안녕하세요. 이찬이 문제 아빠. 교회 처음 나왔는데 분위기가 참 좋네요. 어떻게든 목사님 때문에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데,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쑥스럽네요. 또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무튼 저도 뭐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는 올 한해 감사했던 일은 저희 애들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고 잘 자라 씩씩하게 자라줘서 그게 제일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살면서 교회에 안 다녔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이제 밝아지는 걸 보니까 되게 뭐 집안이 좀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좋더라고요. 뭐 앞으로도 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건강하시고 교회도 번창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오시고 처음 여기 바로 앉으신 분은 아마 유일하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여자분, 네. 나오십시오. 와. 안녕하세요. 가는
금방 끝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너무 낯설고 어색했던 제게 그런 마음조차 따뜻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이 고마움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 믿음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큰 믿음과 나눔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뜻깊고 고마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우, 감동입니다. 다 준비 안 해오신 분들이에요. 아, 준비 안 했어요. 카메라 이쪽으로 지금 배경이 안 좋다니까. 네? 배경이 안 좋아. 아니, 저는 화면 받으면 안 돼요. 화면 빨리 안 좋아. 이쪽이 배경. 아니, 뭐, 저는 좀 굳이 안 좋아. 딱히 뭐, 빨리. 아니, 빨리 딱히 뭐 할 얘기 없는 얘기를 저기서 하시다. 저희 배경이 좋다. 삶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때는 그냥 사랑과 전쟁을 찍는 걸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뭐 맨날 막장 드라마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뭐 아침에 무슨 뭐 교양 프로 그런 삶이 가끔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요, 제 삶이.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보내시나, 아, 나를 통해서 어떤 그런 무엇을 얻고자 하신 거를 제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물론 저도 뭐 안 좋은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는데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제 주위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한 10년 만에 본 친구들이 안 좋은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걔들이 전화를 오면 내가 그걸 또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나도 모르게 걔들한테 하게 되니까 제 스스로 치유 아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라고, 물론 내가 뭐 전문 상담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다시 부르셨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나는 뭐 몇 년을 생활했지만 그 친구들하고 관계는 물론 그렇게 돈독하진 않아요. 금전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뭐 시읍비읍 들어가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아까 손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리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처럼 아예 없으니까 바라는 것도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까지 과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스스로 이겨내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저 스스로 제 나름대로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교회에 오면서 또 목사님 만나고 뭐 교회 생활을 제가 믿음 생활을 딱히 뭐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 많이 변화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아까 민재 아버님처럼 다른 사람이 저를 보기에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를 가라고 권유하는 사람도 생겨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제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성경 공부 말씀하시면서 제가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을 수도 있지만 제가 최근래에 가장 제가 좋은 글귀를 읽는 게 뭐냐면 그 창세기 28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다시 이곳에
주신다고 그게 말씀이 너무 감사해. 엄마의 가톤을 이어받아야지. 우리 해리도 한번 할까요 이제요?